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서가모니 존중정법. 서가모니 존중정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요, 경전에서는 네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공경, 또 종교라는 종자하고 무거울 중자 종중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종중. 또 봉사, 밭들봉, 섬기사, 봉사. 또 공양.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공경, 종중, 봉사, 공양. 그런데 한글대장경에서는 이 경전 제목을 존중경이라 이렇게 달았어요. 그 이제 자바함경 제44권에 나오는 경전인데요. 서가모니 존중정법. 이게 뭔 말이냐? 서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셔서 성도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중의 대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존중. 존중할 수 있는 대상, 내 공경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공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존중의 대상이 없는 것은 좋지 않다. 나태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고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 늑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이거든요. 공경, 존중, 봉사, 공양. 근데 부처님이 고백을 했어요. 부처님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나는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나보다 계행이 높고, 나보다 선정이 높고, 나보다 지혜가 높고, 나보다 해탈이 높고, 나보다 해탈 직견이 높아서 내가 그를 존중한다면 좋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 천신 인간을 위시해서 어떤 것도 나보다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이는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요. 나는 이 해탈 정법을 나는 존중한다. 그럼 해탈 정법이라는 게 뭐냐? 대승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진여법계예요. 진여법계. 진여 참 그대로 세계. 진여법계를 깨달아서 해탈을 하는데 그게 정법이거든요. 진여법계 해탈정법 그거를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유유정법 오직 정법이 있어서 영화자각이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래서 아당어피 내가 마땅히 저의 그 진여법계 해탈정법에 공경, 존중, 봉사, 공양을 해서 의피주라, 의피. 저의 의지에서 그 정법에 의지해서지 의피. 만력을 짓자, 몸을 쫓자, 의피주라. 근데 부처님은 항상 정법에 의지해서 머물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께 기의하는데 부처님은 사람에게 기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법에 의지해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성불하는 그 후로는 자신이 진여법계가 된 거예요. 자신이 진여법계와 진여법계를 깨달은 이 불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열애자는 제법 여의라. 열애라고 하는 건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제법의 진여법계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열애는 진여증어라고 해서 열애라고 그러면 진여법계의 더할증자 말씀할자를 쓰는데 그건 존칭이라는 소리예요. 열애 그러면 진여법계의 존칭이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열애는 무소종내 영무소거라. 어디서 오는 데도 없고 어디로 가는 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그런다. 이게 진여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성불한 후에는 사람으로서는 부처님보다 더 모든 것이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여법계 해탈 정법, 그 정법을 존중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머문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자바함경 44권에 존중 정법경이 있는데 거기에 딱 나오기를 성불 미구에 성불해서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우리 불자는 부처님께 공경하면 되는데 부처님은 어디에 공경하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해탈 정법에 공경하고 진여 법계에 머물러서 진여 법계와 열애 세존이 같은 거예요. 열애자는 제법 여의다. 열애자는 소종내도 없고 소직어도 없다. 근데 가는 데가 없어요. 오는 데가 없고 그냥 진여법계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중요시 여긴 게 전부 이거예요. 자신이 이 진여법계와 하고 항상 진여법계를 관찰하고 진여법계를 실행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일생 생활이에요. 그게 자나깨나 존중정법이죠. 그리고 장하함경 권 네 번째 권에 보면 부처님 최후 제자라고 수발따라고 나와요. 수발따가 있는데 마지막 제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여기 수발따라고 하는 애도였어요. 애도 불교와는 다른 요즘 말하면 타종교라는 걸 경전에서는 다 애도라고 그러거든요. 바깥에자 길도자 이교라고도 안 하고요. 애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도인데 의문이 생겼어요. 그 무슨 의문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 당시를 보면 이 사상계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사상을 알고 있냐? 당신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 소리를 듣고 쫓아온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새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게 수발따인데 수발따 그래서 최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발따한테 설법한 것을 개송으로 요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년 29에 아년 내 나이 29에 출가 구선도 출가해서 선도 착한 길을 구했다. 이렇게 수발 아성불 수발 따여 내가 성불한 지가 금이 50년이라 지금 이미 50년이 됐다. 80이니까 29에서 50년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도 그렇지만 성불한 후에도 계속 뭘 했느냐. 계정지혜행 이걸 강조했어요. 계와 정과 지혜와 행과 계정지혜행 독처의 사유라 홀로 독자 고쳤자 항상 홀로 있는 곳에서 어느 처소에서나 항상 나 홀로 사유했다. 계정지혜행을 독처의 사유라는 거예요. 항상 이 계정지혜행 그것만이 부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계정지혜행 금설법지요라 이것이 지금 설법한 아주 요점이다. 차에 무사문이라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이런 말씀이 그 장화암경 부처님 열반 전에 기술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발이 여기서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발따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버렸어요. 부처님 나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살 까닭이 없고 먼저 열반에 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정지혜행 독처의 사유 계정지혜행 그것뿐이에요. 부처님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이 계정지혜행이라는 게 뭐냐면 존중정법의 실천이에요. 정법을 존중하는 실천은 계와 정과 지혜와 행과 이제 그것을 홀로 사유하고 홀로 그 선정에서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분향으로 예경하고 그래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존중정법이고 그게 일생사업이에요. 부처님의 사업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계라는 것은 이 몸이 진여법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진여법계를 존중하면 해탈이거든요. 진여는 해탈이에요. 진여는 해탈이다. 그러면 몸이 진여법계를 존중하면 그게 신해탈이에요. 신해탈, 몸이 해탈한다. 그래서 이 계라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몸이 해탈하는 게 계예요. 계를 지킨다라는 건 이 몸이 진여법계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진여법계에 가까워진다는 건 몸으로 해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도 해탈입니다. 진여는 해탈이요. 해탈은 진여다. 그게 진리라는 건 이제 진여법계라고 그러는데 진여법계는 해탈이죠. 해탈. 그럼 신해탈. 몸이 항상 진여법계니까 계행은 신해탈이고 정행이 있어요. 선정. 그럼 이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해탈. 이 생각이 해탈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산란하면 진여법계를 등지는데 생각이 깊이 조용해서 정이라는 것은
심일경성, 마음이 한 경지에 머무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선정이 아니고요. 마음이 일경, 일경성으로 형성되면 그게 선정이고요. 마음이 다경성으로 형성되면 그게 산란이죠. 다경성, 뭐 보는 대로 가고 듣는 대로 가고 뭐 꿈으로 가고 현실로 가고 이건 다경성 아닙니까? 그 마음이 다경에 머물면 그건 산란이고 마음이 일경에 머물면 선정인데 그래서 선을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선자는 심일경성이다. 마음이 한 경에 머무르는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해탈이에요. 생각이 해탈하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이 해라는 거는 관해탈입니다. 이게 관해탈. 관이라는 게 뭐냐면 조견인데 비춰보는 건데요. 형견, 형상만 보면 그건 윤회고 이제 조견을 하면 해탈해요.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중생이 자꾸 생사에 윤회하느냐. 형견, 취경하기 때문에 형상만 보고 경계를 취해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형견, 취경. 형상을 봐요, 형상을. 그 얼음을 보지 않고 물을 보면 그거 뭐 얼음으로 뭘 조각했든 말았든 물뿐이거든요. 그래서 생멸이라는 거는 형상인데 생멸을 생멸로 보고 쫓아가면 윤회를 해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견 깊이 보면 생멸이 바로 진여가 되는 거예요. 얼음은 자성이 없고 물뿐이니까. 그러니까 생멸은 얼음과 같은 거고 물은 진여와 같은 거죠. 이 조견, 이 비춰보는 거 이게 이제 지혜인데 이게 관해탈입니다. 이게 보고 해탈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그런데 형상을 보지 않고 그 진성을 보면 윤회가 멈춰요. 이게 형상에서 자유로워지면 편안하거든요. 왜 인간이 바쁜가? 형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진성을 조견해서 그 진성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거를 계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약할 게자 합하랍자. 이 진성과 계합하면 해탈이죠. 그게 관해탈이에요. 보는 것으로 해탈한다. 의식이 해탈한다. 몸이 해탈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이제 행해탈. 행동 전체가 진여와 계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해탈이죠. 해탈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속에서 목전현견을 해요. 지혜라는 건 눈앞에서 현재 보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목전현견. 현재라는 현자 있고 볼견자가 있어요. 신심이해가 아니고 목전현견하는 거 믿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심이해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목전에 현견해요. 바로 눈앞에 딱 보는 거예요. 이게요. 목전 현견. 그게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그러니까 몸이나 생각이나 뭐 관찰이나 행동이나 뭐 이 지혜 마음의 아주 기본 틀이나 그냥 진여법인 거예요. 진여법. 이게 해탈 정법이죠. 그래서 이 진여법계 해탈 정법을 존중하는 것이 열애다. 다른 걸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일체 중생은 재권명을 존중해요. 재물, 권력, 명예. 권이라는 건 사람에게서 오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권리,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야 돼요. 자꾸 내 편 만들고. 편이 많으면 이게 권력이 생기거든요. 재물, 물질이 많아야 돼요. 또 명예가 있어야 돼요. 이 재권명을 구해서 사니까 재권명을 존중하는 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여법을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왜 재권명을 존중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 있고 세상 변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세상이고 뭐 명예도 세상인데 이게 변할 변자 바꾸력자 변하고 바뀌어요 자꾸. 세상은 변혁하고 이 변혁이란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허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세상은 허망하다. 세상은 허망해서 변하고 바뀌니까 구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사람이 없으면 몸이 없으면 재물이 필요가 없는데 이 생명이 무상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 근본적으로 인생을 보는 관찰이 틀린 거예요. 부처님은 재권명을 구하기에 앞서서 노병사를 본 거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노병사라는 얘기는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허망하다. 그러면 이 무상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깨달은 게 진여법계 해탈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무상한데 거기서 재권명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건가? 세상이 허망한데 거기서 재권명을 얻어서 무엇을 할 건가? 그러면 이 무상하고 허망한 것 말고 뭐가 있나? 거기서 깨달은 게 이 진여법계 해탈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여법계 해탈정법에 개합이 돼서 내가 그 진여법계 해탈정법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게 무가예요. 무가에 권림이 없다. 나의 인생과 진여법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도 쓰지만 경전에서는 항상 무예라는 말을 해탈보다 더 많이 써요. 없을 무 권리래. 이 말은 인생과 진여법계가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예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제 중요시역인 건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존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저 산골짜기에서 6살부터 뭐 한 20살까지 살았는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느냐면 참기름 애상값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참기름 애상값. 근데 그 길가에 사시는 분인데 그 집주인이 좀 키가 조그만하고 좀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기름을 짜서 어느 집에다가 애상으로 참기름 요 중간병 있잖아요. 아주 소병도 있고 대병도 있는데 중간병이거든요. 그 한 병을 애상으로 줬어요. 근데 애상값을 한 달쯤 못 갚았는데 한 달 후에 참기름 값이 배로 올라 버렸어요. 배로. 네, 배로 오르니까 이제 그 예상으로 가져간 분은 옛날 값으로 쳐서 갚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참기름 값이 뭐 200원이라면 200원 주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400원 한단 말이에요. 배로 올랐으니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때는. 배로 올랐으니까 그분은
아니, 오른 값으로 갚아라 이거요. 그게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200원대 가져갔으니 200원 갚으면 된다. 아니다. 그때 돈 주고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안 주고 가져갔기 때문에 옳은 값으로 내라. 예.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안 가져갔으면 지금 팔았으면 배로 받는데 얼마나 손해냐. 아, 이게 아주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났느냐면 정 그러면 기름으로 다시 가져라. 기름으로 다시 가져라. 그래서 결국 기름으로 다시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토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 그 값이 올랐으니까 옳은 값 쳐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 올랐다고 그래서 어떻게 옳은 값을 다 받나.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 이게 내면적으로 존중하는 게 다름은 이런 거예요. 이게 존중이라는 게 인생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부처님은 이 해탈을 위해서 살지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런 걸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인생 무상과 세상 허망을 목전현견을 하니까 허망한 줄 알면서 왜 허망을 구할 수 있는가. 근데 형상만 보면 허망한 게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비춰보면 보여요. 조견을 하면 보여요. 형견을 하면 안 보여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존중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존중하면 옳은 값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은 조그마한 거고 이게 살다 보면 사람 사람끼리 그 신뢰와 존경이라는 게 있는데 참기름값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인간 신뢰와 인간 존경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옛날 값으로 받는 거예요. 옛날 값으로. 그거 보면 우리 어머니는 눈앞에 이익이 좀 민감한 것 같고 아버지는 그 조금 더 받고 그 안 좋은 인심사 나면 소문 나는 게 더 손해다. 이걸 아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행복이냐 물질이냐. 그래서 이 물질을 존중하다 보면 모든 생활이 물질을 얻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잠을 자도 돈 생각하고 자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이거는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늘 이 행복 쪽으로 모든 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존중했나 이거 보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진여법계 해탈 정법을 존중했다. 이래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의 그 특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보면 유학 쪽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인도주의를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부국강병, 대국주의. 이것이 유학 문화의 환경이에요. 부국강병. 대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대국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백성 개인은 없는 거예요. 이게 대국주의예요. 이게 부국강병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못마땅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도가 사상인데요. 도가 사상은 부국강병이 아니에요. 소국 과민입니다. 이게 소국 과민. 작은 나라, 백성 숫자가 많이 않고 적은 백성, 소국 과민. 그래서 결국 가는 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대국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엇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국주의를 주장을 하면은 말로는 백성의 뭐
뭘 위해서 한다지만 알고 보면요, 백성은 없고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대국 앞에 백성은 없다. 백성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대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국주의, 작은 나라로 행복하다, 자연주의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 저 끝부분에 보면요. 얼마나 이게 자연주의와 소국주의를 숭상을 하는지, 인국이 상망하고 인국,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봐요. 상망. 또 개견지성이 상문이라도 개, 닭소리, 개소리가 서로 들리더라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인지노사에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불상왕래요. 서로 왕래를 안 해요. 아, 이거 보면 이야, 그림 같다, 그림 같아. 저 마을 이 마을에서 다른 나라로 서로 바라보고 개소리도 서로 들리고 닭소리도 서로 들리는데 죽을 때까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안 가고 저 마을에서 이 마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도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이래서 무한히 물질적으로 더 증대하고 물질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고 재권명이죠. 재물과 권력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그겁니다. 항상 진여법계 해탈정법 그것을 존중하고 늘 말씀하시는 것도 계정의 해탈, 해탈직견 그걸 강조하고 그걸 실천해서 진여법계 해탈정법과 항상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무상하고 허망한 줄을 뻔히 목전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질 않아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다 극락가고 다 복받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중심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과일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그 과일나무에서 취하는 건 과일인데 그 과일을 따다 보면 잎도 피고 하니까 잎도 거름도 되고 그 잎이 그늘도 되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제 구하는 건 역시 과일이다. 과일나무 잎이나 과일나무 그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는 복도 받고 다 극락도 가고 뭐 영화도 누리고 하지만 이거는 과일나무 심었을 때 과일나무 잎이 무성해서 그 잎으로 거름도 하고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거고 그 나무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건 과일 열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오늘 법문을 이제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생사해탈이여. 생사에서 해탈하는. 이건 대지대용이라 큰 지혜를 크게 쓰는 거다. 생사해탈은 대지대용입니다. 그럼 이 대지대용이야 이게 뭐냐. 적적고심에 고요하고 고요한 옛 마음에 명명신광이라 밝고 밝은 새로운 광명이다. 아 이게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붙인 말이거든요. 생사해탈이여 대지대용이로다. 적적고심에 명명신광이로다. 고요하고 고요한 옛 마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밝고 밝은 새로운 광명이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묻기를 운하신광사 어떤 것이 새로운 광명의 일이냐. 신광사 운하
운하 이러면 어떤 것이 뭐 이 말이거든요. 운하 신광사오. 호사도 불여문이라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생사해탈이여 대지대용이로다. 적적고심에 명명신광이로다. 운하신광사오 어떤 것이 새로운 광명의 일인고 호사불여문이라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